인사를 네,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네. You ready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이콘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자, 아이콘, 네, 덕분에 뮤직 어워드에 빼놓을 수 없는 네, 이분들이 오셨어야 돼요. 네, 근데 그들이 맞습니다. 부름을 받고. 그렇습니다. 네, 자, 또 굉장히 바쁘셨잖아요. 또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에서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다고 들었는데 네. 그 부분 조금만 말씀해주세요. 어떤 경험이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공연을 참여하게 됐죠. 네, 처음으로 미국에서 공연을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서 네, 이제부터 미국을 또 갈 예정입니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국내 팬분들과도 또 5월에 또 함께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네, 그런 얘기도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? 저희가 이번에 또 우리 팬분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찾아뵙기 위해서 프라이빗 스테이지라는 또 소소하고 행복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되게 기대하고 설레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바비 네 앨범 나온다면서요? 네. 아 앨범이요? 네.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 그 비밀이 많아가지고. 아 비밀이 많아요? 아 알겠습니다. 네. 너무 말씀드릴 것 같고. 네.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뭔가 좀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. 비밀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아영 씨가 마지막 질문 하나 네, 부탁드려볼까요? 네. 자 그렇다면은 올해 쉬지 않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앞으로의 계획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이제 일단 아이콘의 다양한 앨범 활동으로 이제 무대에서 많이 찾아뵐 예정이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팬 여러분들을 보다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만나뵐 예정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이분들 리허설 봤거든요. 아, 네. 대단합니다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. 이 정도로 제가 더 비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이콘을 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이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가시면서 우리 팬 여러분과 아이콘 부르시고 네,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우리 팬 여러분과 한 분 한 분씩 네.